이번에 새로 나온 그램 봐야지. 네? 2021년인데 왜 16이고 그램?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LG전자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LG전자가 답변해주는 시간, 바로 L궁 L답에 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LG그램 16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제가 콕콕 집어서 짧고 굵고 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램 16, 왜 16이야? 바로 16형 대화면을 뜻합니다. 이번 LG그램 16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4면 모두 슬림 베젤을 사용해서 16 대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크기를 재봤을 때 40.6cm 정도가 나옵니다. 마치 요즘 스마트폰이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진 않았지만 베젤이 얇아져서 좀 커 보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번 LG그램도 물리적으로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베젤이 얇아져서 더 큰 화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16대 10의 화면 비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실 때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화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제하실 때 스크린 캡처 해야 되는데 막 이게 화면 비율을 다 안 담겨가지고 화면 비율 축소해서 겨우 캡처하시고 이런 경험 많으시지 않나요? 이제 16대 10의 비율로 세로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좀 줄었습니다. WQXGA 해상도 대체 뭐야? LG그램 16은 FHD보다 2배 정도 높은 WQXGA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WQXGA 해상도가 얼마나 선명한 거냐 궁금하시죠? HD보다 더 좋은 게 FHD, 그것보다 더 좋은 게 WFHD, 그것보다 하나 더 좋은 게 QHD,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WQXGA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DCI P3 99%의 색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이 받아들이는 색이랑 최대한 가장 가깝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볼 때는 약간 재밌네 이렇게 보다가 LG그램 16으로 보면 너무 재밌잖아?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LG그램 16이 세계 최경량 노트북 16 인증을 획득을 했대요.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막 거북목이고 해서 막 무거운 거 들기 싫어 죽겠는데 이 그램 하나는 절대 부담이 안 되는 무게라는 거죠. 심지어 이 친구가 디스플레이는 16형이라 대화면인데 LG 울트라 P15보다 작기 때문에 가방에 쏙 들어갑니다. 가벼운 만큼 성능도 가벼워졌다? That's no no. 이게 가벼워졌다고 성능도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디자인, 무게 뭐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잖아요. 이번 LG그램 16은 가장 최신 세대 CPU인 11세대 CPU가 탑재되어 있고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포토샵 같은 것도 수월하게 작동됩니다. 기본 용량은 256GB SSD, 램은 8GB입니다. LPDDR4X 4266MHz 메모리가 온보드로 메인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형태라서 그 말은 메모리의 효율이 좋다는 뜻이고요.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그럼 영상 편집 다들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렌더링 하나 돌려놓으면 다른 작업이 불가능하단 말이요. 이번 LG그램 16부터는 한 번에 다양한 멀티태스킹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렌더링 돌려놓고 이제 다른 창에서 문서하고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LG가 신경 쓴 디자인 포인트는? 이번 LG그램 16은 직선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뭐랄까 소재 때문인지 보다 더 튼튼해 보이고 딱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벌써 약간 가벼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특히 퍼펙트 힌지 디자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퍼펙트 힌지인 만큼 힌지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이번 LG그램 16은 이 화이트 컬러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옵시디안 블랙, 쿼츠 실버,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제 최애 컬러를 꼽으라 하면 저는 옵시디안 블랙을 꼽았는데요. 이 컬러가 되게 매트한 질감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지적인 바쁜 그런 인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최애는 옵시디안 블랙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 기네스북이 인증한 가벼운 무게, WQXGA 초고해상도, 깔끔하면서도 실용성 넘치는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기존에 쓰던 노트북이랑 비슷한데 화면은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위아래로 세로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막 전공책, 전공서적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학교 가기 싫어지고 그럼 제가 학점이 괜히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LG그램은 되게 가벼운 무게니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무게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문제 나갑니다. 그램 땡땡은 사면 슬림 베젤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대화면을 담아 더 큰 몰입감을 선사한다. 여기서 그램 땡땡! 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 학번입니다. 아무도 모르려나? TMI나? 이 퀴즈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저 2초K 민성이와 함께 LG 그램 16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짧고 굵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제품 LG 그램 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2초K 민성이었습니다.